당뇨병은 질환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인데요. 관리를 잘 못하면 실명까지도 이룰 수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산 앵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혈당 검사는 받더라도 합병증 검사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는 2015년 252만여 명에서 지난해 322만여 명으로 4년 사이 약 27.7%가 증가했는데요. 이중 당뇨병 환자의 안저검사 시행률은 46.1%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망막에는 아주가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안과검진은 필수라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모세혈관들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황반 부종이라든지 또한 그런 신생혈관이 생겨서 망막 출혈, 유리체 출혈, 더 나아가서는 망막 방지까지도 유발시켜 실명까지도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각 증상 없이 천천히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도 환자들이 증상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병원에 늦게 내원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진단을 받게 되고. 당뇨 환자는 식단 관리와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시력을 잃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눈 질환은 조기 발견이나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눈의 신경 상태를 확인하는 안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겠습니다. UBC 뉴스 이산아입니다.